안녕하세요, 김진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인재 원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정태호 원장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수희 원장입니다. 가발 쓰시는 분으로 유명하시죠. 네. 서른도 씨가 말씀하시길 유전 탈모가 세대를 걸러서 유전이 되는 건가요, 이인재 원장님? 할아버지 그리고 할아버지 형제 확인을 하고, 그리고 아버지 세대를 전체를 쭉 확인을 하고, 그리고 저의 세대를 확인하고, 그리고 외가 쪽에 관련해서 쭉 확인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환자분들이 대부분 자기가 당장 생각나시는 아버지라든지 혹은 정말 가까운 아버지 형제분들만 먼저 언급을 하시거든요. 근데 외삼촌이라든지 아니면은 작은 아버지 혹은 아버지 형제분들 중에 다른 분들 한두 번만 더 건너가도 아, 사실 있었다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 꽤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진짜 통계를 내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이제 각자 눈에 띄는 사람들을 토대로 이야기를 하거나, 혹은 또 재밌는 점은 예를 들어 큰아버지 혹은 아버지가 옛날엔 탈모셨던 것 같은데 요즘 아닌 것 같다고 하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말씀 안 하시고 이식을 받으셨거나 말씀 안 하시고 비문신이나 치료를 시작하셨거나 그런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동생분도 탈모가 있는데 동생분이 되게 일찍부터 주사랑 탈모 약 치료를 시작하셨대요. 그래서 일찍부터 그런 치료를 하니까 진짜 탈모를 막았다, 좋아지더라. 그래서 일찍 시작하는 게 좋고 뭐 치료를 빨리 해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뭐 일찍 시작하는 게 좋은 건지. 저 근데 그 일찍이라는 게 너무 일찍, 막 아버지가 머리가 많이 없으시니까 뭐 중학생 때부터 프로페시아 먹는다든지 이런 건 아니고, 이제 탈모가 한 20대 좀 끼가 보이기 시작하면서부터 관리를 시작하시면 당연히 형제 안 관리하지 않은 형제보다는 더 관리된 머리를 가질 수 있겠죠. 너무 너무 일찍 막 초등학생부터 먹든지 그런 건 좀 오바고. 영양제 같은 거 먹으시다가 되게 늦게 탈모 약을 시작하신다던가 그런 경우가 많은 것 같아가지고, 성인이 된 이후에 아, 나 유전성 탈모가 있고 정수리 탈모가 이제 있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빨리 치료 시작하시는 게 맞겠죠? 당뇨 고혈압이랑 똑같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사실 당뇨나 고혈압이 무서운 거는 혈압이 높은 것 자체가 무섭거나 혈당이 조절 안 되는 게 무서운 게 아니라, 그게 오랜 시간 되면은 이뤄지는 합병증들 때문이잖아요. 그 심장이 망가지거나 뇌가 고장나거나 뭐 그런 눈이 망가지거나 그렇잖아요. 근데 탈모도 그러니까 빨리 고치는 게 좋아요. 22살인데 머리가 막 빠지고 있는데 너무 어릴 때 시작하면 안 된다고 기다리면은, 특히 부모님이랑 그런 거 되게 많이 해서 엄마가 와서 우리 애 탈모 머리 엄청 빠지는데 지금부터 약 먹이면 애가 고자되는 거 아니냐. 근데 어머니 30살 됐을 때 완전히 다 없어지게 만든 다음에 그때 이제 치료를 시작할까요? 라고 많이 말하죠. 부모님이 잘 허락을 안 해줘요. 그러니까 20대 초반 친구들은. 그래서 그런 게 좀 안타깝죠. 빨리 해야지. 뭐 탈모가 있는데 뭘 기다려요? 지금 머리보다 중요한 게 뭐가 있어? 머리가 엄청나게 빠지고 있는데. 외모들 많이 심어요, 선생님? 젊은 연예인들 그 입대할 때마다 훈련소 사진 뒤져보시는 분들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이분 수술했나 안 했나 이러면서. 그리고 그 진짜 사나이 보면 항상 나오잖아요. 그 모발이식 흔적 남아있, 그 절개 흉터 이렇게 보이는 분도 있었죠. 개그맨 네, 그분은 비절개로 해가지고 해병대 가가지고 뒤를 완전 빡삭 잘라가지고 점점점 다 보이더라고. 아 진짜 그게 보였을 정도예요? 남자 연예인 누구누구 심었는지 뭐 이런 건 다 아시잖아요. 밥 먹었어? 아 이거 아닌가? TV를 안 봐가지고 이거 마시면 나랑 사귀는 거다. 구멍이 세 개지요, 그분도 했잖아. 아 그쵸, 구멍이 세 개지요. 내가 왕이들 상인가 그분이야. 안 유명한 거 하시는 것 같아요. 구멍이 세 개지요 이거 다 알아요? 보통 내가 왕이들 상인가 그거 많이 알지 않아요? 구멍이 세 개가 훨씬 유명하지, 무슨 소리야. 뭐 장태 원장님하고 이인재 원장님 해줘요. 뭐가 유명해요? 왕이 될 상이 좀 더 유명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알긴 한데. 에이, 열 배신.